김해 시민 여러분, 저는 장유동에 거주하는 이희랑입니다. 제가 미래통합당 장기표 후보 지지 연설을 하게 된 것은 지난해 조국 사태를 지켜보면서 문재인 정부의 위선과 독선에 너무 실망했기 때문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기회는 평등하고 과정은 공정하고 결과는 정의로운 세상을 만들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나 온갖 부정과 편법을 동원하여 공정한 나라, 민주주의를 후퇴시킨 조국 전 장관을 지켜주지 못해서 미안하다며 눈물 짓는 문재인 대통령의 모습을 지켜보면서 절망하게 되었습니다. 김해 시민 여러분, 이제 우리가 심판해야 합니다. 문재인 정권의 성지인 이곳 김해에서 저들의 위선에 회초리를 들어주십시오. 오만하고 무능한 문재인 정권을 이번 총선을 통해 심판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통합당 장기표 후보는 제1공약으로 국회의원 특권 폐지를 약속했습니다. 국회의원 세비를 평균 임금인 330만원만 받겠다고 합니다. 보좌관은 8명이 아닌 3명만 두겠다고 합니다. 특권은 폐지하고 일하는 국회를, 국민에게 희망을 주는 정치를 하겠다고 약속하십니다. 김해 시민 여러분, 다시 한번 간절히 호소드립니다. 기호 이번 장기표 후보를 압도적으로 당선시켜 김해의 자부심을 드높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